것 같아. 딸이었을 것 같은데. 딸이. 어? 너... 라온이가 덤비면은 큰일 나는 거지. 라온이가 덤빈다? 그때는 바로 그냥 다리 뭉댕이. 요즘 애들은 좀 강하게 키워야 돼. 아이가 잘못했어도. 나 갑자기 열받네. 수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다름이 아니라 오늘 곰곰이 성별 나오는 날입니다. 아니 자꾸 제 그 친구 중에 뭐 태문꾼 애가 있는데 무조건 여자다. 며칠 전부터 계속 성별 나왔냐고 성별 나왔냐고. 그래서 오늘 성별을 보러 가고 지금 17주차예요. 17주차. 17주차. 그래서 간 김에 혼밥도 좀 하고 성별도 보고 굉장히 남자일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. 사람분들은 너는 아들 맘상이다 엄청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아들 맘상이라. 근데 그게 잘 뭔진 몰랐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아들 맘상이란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라온이 낳기 전에도 아들 맘상이다 엄청 많이 그랬거든. 근데 진짜 라온이 아들 나왔던 거. 저는 이번에 뭔가 딸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. 아 모르겠어요.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. 일단 성별 확인하러 갈게요. 네 여러분 이제 집에 도착했고 성별은 남자이라고 하네요. 아니, 저도 근데 사실 딸이랑 약간 딸 엄마 그런 상상이 안 가긴 해요.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가? 여보세요? 이제 전화했어. 뭘 죽겠네. 뭘 것 같아? 딸이었을 것 같은데? 말해줘? 말해줘. 아 뭘 것 같냐고. 아 딸이 것 같다. 딸이지? 어? 딸 맞지? 아들이야. 진짜 아들이야? 어. 라온이 형아 된 거야 그럼? 어. 형제니까 형제는 친구잖아. 친구처럼 지낼 수 있잖아. 남자든 여자든 나는 상관없어. 오히려 아들인 게 신의 계실 수도 있어. 왜 신의 계시야 또? 너가 신 아니야? 내가 신이지. 근데 운명일 수도 있지. 아들일 운명. 원래 아들이야. 어쨌든 아들. 잘 갔다 왔어 병원? 응. 별말 없고? 별말 없어. 다 정상이고 지금 주수차보다 조금 크고 아들이고. 뭐 그거 말고 없어. 아니 그 초음파 사진 보여줘. 초음파. 알았어 보여줄게. 그 야 수아 그 영양제 꼭 먹어. 지금 당장 먹어. 지금 먹어. 어. 실망했는데 티 안 내는 거 봐. 둘째는 이지훈? 이성온? 아니야. 이성온? 아니야. 지온 괜찮다. 이지훈. 사람들이 추천해준 이름이 일단 다온. 여자면 리안. 리안? 리안? 그냥 외자로 이온 어때? 이온? 아닌 것 같아. 리우? 이리우? 희온, 예온, 려온. 자, 이름은 남이 부르기에 편한 이름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맞아. 야, 혁원아 뭔가 불편하지 않아? 혁원이랑 이름이 정말 예쁜데. 정말 예쁜데 불편한 것 같아. 준원이 괜찮아. 준원보다 주원이 더 나을 것 같아. 아, 나는 사실 그렇게 짓고 싶어. 진짜 평범한 이름. 이지훈, 뭐 이박훈 뭐 이런 거. 나는 수진이가 가끔 보면은 놀라워. 말을 너무 잘하고. 평범한 이름 짓고 싶어. 성우처럼. 이성훈처럼. 이장훈? 이저훈? 아니 왜 자꾸 훈으로 가는 거야? 네가 훈이잖아. 라온이 이름을 맞춰줘야지. 이수진. 이성조. 이기훈. 어? 이정훈. 아 이거는 고민 좀 해봐야겠다. 장명소 가는 게 답인 것 같아. 사람들이 셋째까지 생각 있냐고 물어봐. 어 셋째까지는. 셋째는 안 되지. 둘째까지는 내가 영혼 갈아서 여유가 있어. 셋째는 케어하지 못하는데 내가 셋째 낳는 건 좀 에바잖아. 안 돼. 셋째는 안 돼. 그거 하나 풀자. 뭐? 사운스. 왜? 난 롤 하다가 사운스 그거 딱 하나 기억난다. 아니야 이거 내가 설명할게. 내 친구가 민규가 R인가 그랬을 거야. 내가 부시에서 걔 놀리려고 감정 표현 같은 거 막 하고 있었어. 너 왜 여자 캐릭터 옆에 있냐? 아니 막 난생 처음 보는 여자 캐릭터랑 붙어가지고 막 나는 여기 혼자 있는데 여자 캐릭터랑 자꾸 감정 표현 날리면서 막 자꾸 춤추고 있는 거예요. 저는 근데 질투 나잖아요. 이게 질투 안 나는 거야. 근데 질투 안 하나. 다른 여자 캐릭터랑 이렇게 숨어가지고 춤추고 있는데. 아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었어. 저는 내 상에서 꽁냥꽁냥 되는 줄 알았어요. 질투 날만 하지 않아? 질투한 거 어쩌라고. 지금은 안 그래요. 지금은 안 그래요. 지금도 그래요. 지금 아예 롤을 접었지. 나랑 안 맞아. 롤 하다보면 사람이 너무 피폐해져. 감정 조절을 뭐 잘 못해. 아 몰라. 아니 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. 아 어쨌든 간에 남자아이가 나왔네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줘. 아들이니까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될 거 아니야. 난 강해질 거야. 그 수진이는 좀 강해져서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야? 아니지 바보야. 그러니까 수진이 걸어다니는 모습 한 번쯤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진짜 너 진짜 어떻게 걷냐면 해골이 있어. 해골. 그거 유연해서 그래 내가.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확실히... 진짜로 이거 보이세요? 제가 진짜 유연한 편이에요. 나 진짜 장난 아니야? 유연하다니까 진짜. 내가 유연해가지고 몸이 내 맘대로 이렇게 안 움직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미끄러지처럼 되는 거야. 지금 라온이가 너 덤벼가지고 너 라온이가 덤비면은 큰일 나는 거지.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. 나 만약에 라온이가 덤빈다?
그때는 바로 그냥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는 거지. 덤비기만 해봐 한번. 요즘 애들은 좀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. 얘기하고 있잖아. 잘못된 강하게 키우는 게 있고 올바른 강하게 키우는 게 있는데,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둬야 되는데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. 근데 또 너무 놔주면 안 돼.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건데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라. 그래. 이거지. 그래.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로 이렇게 안내를 그래. 해주고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. 그러니까 강요보단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고. 그래. 그리고 아닌 건 확실하게 강하게 말을 하고. 요즘엔 그런 게 많대. 내 아이가 잘못했어도 나 갑자기 열받는 거. 수아 너무 말을 많이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.